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조옥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심동부 대동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주 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2022년 오늘 1월 27일. 자, 오늘 또 윤카세 TV 스튜디오를 또 발끈 또 뒤집어 놓으실 우리 주옥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심동보 네. 전 세균 조동 대동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반응이 네.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어서 오시기 바라고요. 자, 2월 6일 우리 자국전 토크 콘서트 오후 2시 종강역 4번 출구. 종강역 4번 출구에서 딱 나오면 오른쪽에 보신각이 있는데 네. 그 보신각을 따라서 쭉 올라오시다가 두 번째 골목 왼쪽 왼쪽에서 두 번째 빌딩 대항빌딩입니다. 대항빌딩 11층. 여러분 그 우리 여기 지금 도서주문 010-888-4649에 여러분의 성함만 딱 3자 또는 2자만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무작정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역 규칙 수칙을 또 지켜야 되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굉장히 청결한 카페입니다. 네. 카페? 예예예. 예. 그럼 거기 술도 파는 거예요? 아니 술은 안 팔고. 그 이제 이 커피 뭐 음료 팔고 아. 가운데에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이제 회의장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지금 거기서 토크쇼를 하는 장소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대선 후보들이 여러분 그 방역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다 오늘. 네네. 우리 심재동님 완전히 그냥. 아니 이거는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한 거야. 아 그래. 이것도 연계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굉장히 바쁘신. 최근에 그 우리 아스팔트 보수권에서 완전 스타로 저 자리를 붙이고 계시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래도 우리 심재동은 군의관으로서 일이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예. 연금이라도 나오지. 우리는 완전 개털이야. 아니 19년 20년 아스팔트 있어본 뭐해. 개털도 없어. 맞아 맞아.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고맙게 생각했잖아. 아스팔트도 연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광화문 연금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서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청구석에 가서 살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어이구야 우리 소리가 뭐지? 아니 그 뭐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가신 게 아니고. 아이 전원은 무슨.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순간 당황하시네. 아 미안해서 그러죠. 아. 미안해.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지만은 또 진짜 연금 타는 게 큰 혜택이거든요. 아. 물론 뭐 저희들 연금이 한 반은 기금으로 저희들 다 적립한 거죠. 아. 하고 이제 국가에 좀 그렇죠 그렇죠 한 건데. 아니 저는 그래도 하여튼 그 큰 그 혜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신 거지 전쟁에. 근데 저는 군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100%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런 거. 그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사모님한테 큰 소리를 좀 치시겠네. 사모님 연금 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아. 사모님 연금까지 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 연금으로 살아요. 아 지난번에 한 방송에 참 군대란다. 우리 집사람 여기는 학교 교편 잡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솔직히 이걸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생활비를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 연금으로
이제 살아가고 예.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그 제동님은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예. 그건 아주 그래도 양쪽은 다 낫네. 나는 개털이. 아, 또 갑자기 또 죽는 소리 또. 연금. 자 우리 우리 승초이님 안녕하세요. 승초이님 오후 4시 심동보 해군 제동님 주옥수 엄마 부대 대표님과 함께하는 예.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가자 정권 교체. 네네. 오늘 한번 반드시 교체해야지. 한민님. 자 만나 호두 과장님. 아니 한민님이 혹시 그분 아니에요? 네. 국장이? 아니 한민호. 한민호. 아 그분이 아니시고. 예예. 아, 예, 한민호. 이분은 정말 예예. 예.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린데 이분이 말씀드려 좋으나? 그죠. 김치를 어느 날 저한테 보내주셨어. 아, 나는 태어나서 그런 김치를 먹어본 일이 없어. 완전 지금 어마어마한 김치야. 집에서 네. 당근. 당근에서 보내주셨더라고. 너무 감사하네. 네. 오늘 처음 대 공개하는 거야. 한민님,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괜찮아요. 공개. 아니, 이렇게 되면 다른 분한테 또 보내달라고 부담스러우니까. 저한테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 담어 잡수세요. 가평에 그 저는 그 텃밭 있잖아. 아 있죠. 아 그럼.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아 그러니까. 민진이님, 김갑진님, 수산나님, 네 차해 최찬해. 최찬해. 아이고. 최찬해 저분은 아주 저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올해도 곽건님, 한민님 감사드리고요. 리만철님, 한라스님, 성백진님, 하영봉님, 위티스님, 충청대망루님, 예 다이안권님. 예예. 자 슬슬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좀만 한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왕창 뛰었기 때문에 충청 대망로님 황금왕님 황금왕님 스위티 배어님 예 제동님 왜 그러셔요 예예 업사이드 다운 이야 멋지다 멜경님 참 수준도 높다 성진택님 네네 그리핀님 무면허 논객 무면허 논객님 홍한성님 스위티 배어님 충청 대망로 박정훈님 수월신님 네. 레인지 로버님. 자, 슬슬 시작하도록. 안데르센님. 네. 아, 오늘 뜨겁네. 네. 오늘 또 우리 주옥순 대표님 또 폭탄 발언 하실 거고. 네. 처장부터 폭탄 발언 했잖아요. 예, 예, 예. 자, 울산 신동구 제동님은 진짜 국가를 네.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데 예. 이 아스팔트에서도 19년 뛰면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완전. 개털이야, 진짜. 그렇다고. 다음 대통령이 그 좀, 그 아스팔트, 외국자들 좀 봐, 좀 챙겨야 되겠다. 아니, 그렇다고. 윤미향, 저 도동령 같이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10원 한 장을 빼먹기를 하나. 10원 한 장을 받아먹기를 하나. 우리는 정말, 정말 올바르게 NGO 활동답게. 그렇지. 자발적인 결사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각출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 내가 저 문재인 저 악독한 놈 밑에서 내 이렇게 견디고 버텨오는 거지. 내가 만약에 천만 원만 국가 재정 먹었어봐. 나는 완전히 감옥 보내는 거야. 가지, 가지. 가지, 그냥.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특검 때 네. 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불려왔었죠. 아이, 그럼요. 그 앞에서 시위했잖아. 했지. 시위했고, 박광수 특검. 시위했고, 네. 저, 와서 조사받았고. 아이, 조사 많이 받았지. 아. 박영수 나와라! 뭐 그랬지. 네. 이야,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는. 진짜 그, 천만 원만 아니라 백만 원만 받았어도. 나는 감옥 갔어. 허. 쟤네들 내 뒷조사 다 했는데. 야, 지금 근데, 이 윤석열이부터 내 뒷조사를 다 했다니까. 그렇지. 이 윤석열이 있을 때 내가 특검에 불려가서 16시간 반씩 조사를 받았다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박근혜한테 59억 먹었다. 청와대 뭐 허연준, 주옥순 딱 이렇게 그려놓고 59억 뭐 아, 이건 완전히 아, 완전 사기지. 아.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뒤집어 씌우는데 권력을 딱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거 뭐라 가는 일도 아니야 이 개새끼들은. 야. 맞아. 말도 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 지금도 가슴이 아려 나는. 그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완전히 폐륜 그
거로 이제 몰아간 경우가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국정원 원장 했던 사람들, 이수만 권력에 네? 있던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뭐 조윤선이 이런 상징적 임을 때려잡은 거 아니야? 다 때려잡았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억울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학의 법무차관이란 말이야. 김학의? 네. 네. 김학의는 이미 검찰에서 그렇게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성접대 맞아. 무혐의로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해외 순방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특별 지시를 내린 게 뭐냐면 김학의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네. 응? 특이한 거야. 그 다음에 김우사가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5.18 어?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그렇지 박근혜 아 5.18이 아니야 아니야 세월호 세월호 아 세월호 아 세월호. 아니, 세월호뿐만 맞아, 맞아, 맞아. 아니라 네, 세월호. 그 촛불 시위 때에 네, 맞아.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 네, 네, 네 그 어? 말이 진짜 억울하죠 그랬는데 지금 방금 전에 대법원에서 네. 김학의. 김학의 차관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어? 어 그래요 근데 뇌물을 받아가 아니 잡아 들어갔는데, 잡아 들어갔는데, 김학의를. 김학의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거야. 예. 어.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잖아. 예. 근데 또 잡아다가 또 수사를 또 했잖아. 예. 그래가지고 해외로 도망친다 그래가지고 잡아왔잖아.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것도 수원지검에서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만들었어. 가짜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왔잖아 김학의가 맞아요. 도망가는 것처럼 네. 선글라스 쓰고 네.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자 성접대 받은 거 성폭행했다 강간했다 이거 전부 다 무죄 나왔잖아 그렇죠 무죄가 나온 거야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맞아요 어 그 김학의를 봐주려고 했겠냐고 윤석열이가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어 건설업자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감옥을 가둬놨잖아. 그게 무죄가 나온 거야. 아이고야. 나쁜 놈들이다. 아이 저것.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그 탄핵할 때 어. 그 태블릿 PC부터 시작했잖아요. 전부 갔죠. 그게 2016년 10월 24일 JTBC 그 태블릿 PC 그 결정적인 그 도화선이 된 증거까지 조작을 했잖아. 맞아요. 대통령 탄핵까지 조작한 놈들이 네. 그 김학의 그 법무부 차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니 그 네. 김학의라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아주 대표적인 예컨대 뭐 성폭행이다 뭐 성별장 접대다 네 별거 다 뒤집으셨어 그리고 또 막 뇌물을 받았다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사법정의가 있더라고. 무죄 판결받았어. 그러면 김학의 그 양반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보상받아서 뭐 하겠냐고. 아니, 그런데 증거 조작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다시 그 사람들을 치부해야지.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지금 김학의는 이것 때문에 지금 5년, 6년을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나와서 또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 그 김학의 뿐만 아니라 그 부인 가족들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 가족들은 그냥 그 막 이상하게 봤을 거 아니야 주변에서 말도 못하지 그 명예를 해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법정 투쟁을 해야지 그럼 아니 법정 투쟁하려면 변호사 비 사용해야지 뭐 해야지 그거 따라다니냐지 아 그저 재판 안 해봤어요? 아 피곤해 그 그런데 그 명예회복하라는 건 그거 어떻게 무책임한 얘기야 아니, 가족들이 누구 안 돼서 아니 나도 3년 집과하고 나왔더니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나한테 그 새끼들 전부 다 잡아 어? 명예훼손을 다 잡아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 그런데 못한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그거 그치. 그거 하다 보면 그냥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건인데 맞아 어? 기사가 나온 게 아. 그거 다 잡아 넣고 다 하려면 변호사 사야지 어? 변호사 수임료를 누가 어떤 놈이 내냐고. 대한민국 돈 많은 사람들 뭐 하나? 야, 나 정말 김학의 지금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예컨대 이제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가짜 뉴스 만든 놈들 예. 전부 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말은 쉬운 거야.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돈이 있냐고. 지금 없는데.
지금 집도 없고 들어가서 돌아가서 사실 집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방까지도 지금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에 사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서울은 최소한 집이 뭐 20억 30억 되잖아. 어이구. 저는 그래도 아니 20억 아니라 30억을 해도. 아 근데 지금 경호가 있기 때문에 또 경호동이 또 있어야 되거든. 국민들이 한 사람 앞에 100만 명만 만 원씩만 내도 돼요. 나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나 자신 있어. 만 원씩 누가 내냐고. 내요, 내요. 냅니다. 아이고 또 엄마 부대 운영 안 해봤어? 아니 할 수 있어요. 용카세 TV, 용카세 TV 운영 안 해봤냐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본인이 이걸 또 안 하실 것 같은데 성격상. 본인 성격상.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지금 유영아 변호사한테 네. 집을 알아보라고 지역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방에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예. 예컨대 지방에 내려가시면은 역시 그 경험. 예, 그 집값이 싼 건 사실이야. 사요. 우리 동네 엄청 사요. 그런데 그 뭐 어디라면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장소를 하더라고. 네. 이게 뭐 대구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과거에 아버님이 하셨던 신당동이 될지 또는 뭐 구미가 될지. 아, 신당동은 집은 그대로 있죠. 신당동 집은 그대로 있죠. 아이고 그게 그런데 이제 경우가 있거든. 그게 그거 안 돼요. 신당동. 신당동 그게 집 앞에 현대중공업 거기 있어요. 기숙사가 있어. 거기서 다 내려다 보여. 집이 그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거기 경호가 안 돼. 아, 다 위에서 내려보이지. 다 내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죠. 예, 예, 오늘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잊지 예. 못할 탄핵 부역자 주동자들. 네. 그다음에 평화 협정을 입에 올린 윤석열을 해부한다. 음흠. 우리 신동보 제동님이 이건 완전 전공이야.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이대로 주저앉을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까? 그다음에 안철수가 지금 완주할 저력이 있느냐? 네네. 그래서 예컨대 무슨 윤석열을 꺾고 뭐 단일화에 윤석열을 꺾고 정치하는 모르니까 예컨대 무슨 대통령이 되는 그런 기적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고 말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다각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잊지 못할 지금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네. 감옥에 가 계셨다가 4년 9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지금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엄청난 일이 현재 진행 중인 거야.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가해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네. 지금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야. 그쵸. 참 웃기는 거지. 아니 대통령까지 되려고 그러잖아 지금. 아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는 나는 국민들한테 한번 호소하고 싶은 거야. 말이 안 돼. 제가요. 얘기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네. 오후 2시부터 저쪽에 그 특수궁 옆에 상년제라고 있어요. 오늘 모임했죠.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복근 그 뭐 그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네. 세미나 제가 발표를 하고 왔는데 야, 내 세미나 발표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조금 저 순서를 바꿔 가지고 아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방청객들이 막 흥분하는 거야. 내가 이걸 듣고 들으면서 막 중간중간에 막 폭포 한숨 쉬고 말이 이러는데 나 또 자기 자랑이야.
아니. 우리 심재동님 대단해. 자기 자랑 아니야. 아니, 우리가 막 발표하는데 막 흥분한. 아니, 그래. 대단해. 뭘 그런 거야. 아니, 국민들의,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그렇지. 그래, 정서가 그렇잖아. 박근혜 대통령, 이게, 저, 억울한 그 옥살이, 그 다음에 지금 그,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하니까 자동차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게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녹음해서. 그리고 저 열 내고 그래. 그 사회자가 뭐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열을 내고 도대체 부역한 사람인데 누구고? 저 박근혜가 잊지 못할 탄핵 부역자 주동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첫째는 누구야?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김정은? 김정은이라니까.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래 극좌 국내 세력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보수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세 개가 합세해가지고 탄핵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결정적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김정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그렇지.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이 대표적이야. 그게 2016년 2월 11일 날 폐쇄됐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통치자금 이런 게 많이 조달이 됐는데 딱 끊어졌잖아. 김정은이가 죽겠는 거야. 그래도 이게 저 그 해부터 뭐 그 남수방송 이게 원래 저 남수방송이 몇 년간 안 했거든. 아 심동보 제동님은 그쪽으로 접근하셨구나, 그지? 그 남수방송을 6월 24일부터 재개했어요. 북한이 그 남수방송이 문제가 그러니까 6월 24일? 6월 24일. 그러면 2016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근데 남수방송이 문제로 아세요? 네 알죠. 지령이잖아 지령. 그게 국내 고정 간첩한테 지령을 난수방송을 통해서 내렸단 말이야. 맞아요. 그 방송 그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 1, 5, 3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네네. 게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근데 소리마다 소리 팍팍 끼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이게 지금 아무로 풀면 이렇게 이제 지령이 되거든. 그 난수방송을 듣고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 6월 24일부터 재개됐다고. 난수방송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그렇죠. 이제 탄핵이죠. 손석희가 JTBC 방송을 그렇죠. 하게 된 거죠. 맞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이하여대. 아니, 이게 어떤 합리적 의심이었어요. 아, 이하여대 대학원생이 노동신문을 쫙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탄핵이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그대로 진행됐다는 거 아니야. 논문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그 지령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탄핵에 쫙하게 개입이 되고 지령을 내렸다는 게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노는 거예요. 거기에 문재인 그 극좌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행동하지. 그, 촛불, 뭐, 이렇게 시위하고 말이죠. 동부연합. 막 부추기고. 동부연합.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탄핵 배신자 62명 국회의원들까지. 그렇죠.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탄핵을 해서 국회에서부터 그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게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가지고 6일 만에 그, 의결했다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그게 속전속결이 어디 있어? 12월 3일에 이제 올려서 상정해서 12월 9일, 6일 만에. 6일 만에. 맞아요. 통과시킨 거예요. 아니,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 1년 이상 걸리잖아. 맞아요.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조사도 안 됐는데 그걸 해체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헌재다 또 넘겼다? 헌재에서 보니까 이거 탄핵 요건이 안 돼. 헌재 법에도 안 맞고. 이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이라는 게 그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이제 안철수였거든. 네. 그때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박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 새누리당의 배신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지. 탄핵을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네. 이건 뭐 그야말로 공연불에 불과한 거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탄핵하겠다 얘기하면 그거 좀 미친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탄핵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안철수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김무성 유승민이가 안철수 박지원 그 세력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봐야지. 아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내란이야 내란. 그렇죠. 김정은이가 정권에 지령을 받아가지고 고등가집하고 그다음에 국내 종북 좌파 극좌 세력 이게 해가지고 결국 내란이야. 내란에 의한 체제 전복이야. 체제 전복. 촛불로 분위기 잡고. 그렇죠. 응? 내란에 의한 체제 전복이 착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곧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게 딱 정확한 거예요. 나 올 그 얘기했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주 대표님. 네. 그 김무성이가 자기 입으로 내가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 네. 그런 기사가 나와요. 예. 지금 이제 윤카세 TV에서 보름 이상으로 탄핵을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 끊임없이. 근데 그때 이제 김무성이가 김무성 전 대표가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이제 그때 내가 탄핵을 가장 내가 먼저 주장한 사람이다. 왜 민주당은 그때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냐면 추미애야. 추미애. 그때 추미애가 뭘 공개하냐면 내가 김무성을 만나서 설득했다. 지금 박지원이가 김무성만 불러서 얘기했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설득한 김무성을 매수했다. 뭐 이게 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 보도를 쫙 찢어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김무성이가 추미애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추미애가 뭐라 하냐면 내가 김무성을 설득했다는 대목이 나와. 탄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안철수가 이른바 야당 8인 모임을 갔거든. 그 8인 모임에 이제 문재인이 뭐 소위 말하는 우상호 뭐 노회찬이 심상정이 이런 식으로 8인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탄핵의 출발이라고. 거기에 김무성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다 밝혀야 돼. 소타이가 탄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우리가 샅샅이 밝혀야 되는 거지. 자, 저는 제가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이제 여기 심재동 말씀이나 윤창현 대표님 말씀도 다 맞아요. 근데 잠깐만. 여기 울산 우파란 분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왜 그걸 갖고 얘기하냐는 거 아니야? 아니죠.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이야. 자, 지금 그 끝난 상황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 종북 좌파와 또 대한민국의 이 반 대한민국 세력들을 반드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걸 규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또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에 대한 왜곡을 묵인한 걸로 되잖아.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성민이라든가 이 김무성 그리고 그때 민주당의 이 박지원이라 이런 세력들이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니까 얘네들이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본 거야. 고립화 시켜가지고 시켜서 그냥 밀어버리자. 그럼 박근혜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박근혜 전문가거든. 그렇지. 이 여자를 어떻게 밀으면 이걸 무너뜨릴 사람은 아는 거야. 그렇지. 그 유승민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했잖아.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김무성이도 알거든. 그래서 좋은 얘기 바로 그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뭐 이제 또 과거에 아버님 어머님을 잃고 청와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사회성은 우리가 밑바닥에서 그 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은 정말
이게 굉장히 자유우파의 올바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떤 업무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유승민이나 김무성 이자들에게 완전히 그냥 희생당한 것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치기 당한 거지. 그 대치기 당한 거지. 응? 대치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예. 이 김무성, 유승민 그 일당들이 소위 말한 이제 친박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렇죠. 어떤 이제 이 소위 말한 이제 그 호신탐탐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았던 건데. 네네. 응? 네. 그 앙심을 품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아. 나쁘죠, 그런데 나는 그게 이제, 내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계속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맞죠. 내가 가만히,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이 방송이고 뭐고 다 접고, 산에 들어가서, 내가 이 탄핵을 한번 쓰려고 그래. 책을. 책을. 내가 정말 내가 이게 보니까 나밖에 없어. 내가 이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거를 내가 그분이 또 지금 야는 거야. 그분이 또 쓴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 방송까지 다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없거든. 그렇지. 이걸 굉장히 이건 난 역사에 남기려고 그래. 근데 제가 좀 굉장히 구조적이고 구도적이고 그렇지 남겨야 돼. 이거 남겨야 돼. 이거 내가 볼 때 남겨야 돼. 이 전집으로 남길 수가 있어. 역사적으로 남겨야 그러려면 이거 방송 다 접어야 되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네. 제가 그 비슷한 책을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와 들어온 잠 그걸 누가 책을 쓰라고 그러더라고. 재판 끝나고 나니까. 유명한 작가가. 그래서 그렇다고 싶으면 딱 목차를 바로 하루 만에 편성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작가가 근거하는데 출판사에다 미리 이거를 프로포즈를 한번 해봐라, 제안을.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알려주는 출판사. 야. 그리고 공개적으로 SNS도 올려서 이 출판사를 보는데 전부 거절이야, 거절. 거절이지. 출판사에서 출판 못 하겠다는 거야. 내 책을. 왜?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래, 내가 이메일을 보내서 또 누가 출판사에서는 뭐 목차하고. 아니, 그건 내가 해줄게요. 아니, 근데 참고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래, 또 보내서 보냈단 말에 딱 이메일 회신 온 게 출판사 정책에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출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이 남았다는 거야. 이제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 주소가 얼마나 비겁해요. 출판사까지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저 인간 물러나면 이제 뭐 서로 하려 그래. 좀만 기다리세요. 서로 하려 그래. 좀만 기다리세요. 그게 이제 소위 말 쇠퇴지. 그럼. 이제 저 인간들 무너지기 직전이야 이제. 이재명이 왜 눈물 흘리겠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제 그래서, 끝난다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출판사를 만든 거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그 내가 기획해서 내가 출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또 유튜브로 홍보해서. 그거 잘하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예, 잘하신 된 그러니까 건데. 혼자 몸이 다 하려면 피곤하지. 예.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탄핵의 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황교안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묻어져 왔던 거야. 그 다음에 당시에 당대표를 하고 있던 이정현의 역할. 이정현이야. 틀렸어. 이게 규명이 안 됐거든. 당시 정무수석을 했던 김재원의 역할. 김재원은.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기의 역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황교안 역할도 써야지. 황교안. 처음으로 얘기한 거지. 그 당시에 행정부와 청와대 국정원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이건 소위 말하는 이제 다 이제 윤석열이 잡아다가 다 감옥에 보내고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 과연 이자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가? 이걸 우리 역사에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죠. 다음 지금, 대통령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친이계의 역할은 많이 지금 나왔거든. 그렇지. 뭐 권성동의 역할, 권성동이가 헌재 가서 어떻게 했는지 나왔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칼을 휘둘렀잖아. 그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박계에서. 광희의 친박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 황교안. 맞아요, 어? 맞아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장 이병기.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무수석 김재원. 네. 김재원. 어? 차, 희한하네. 그 다음에 당시 국정원장. 어? 이자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책임을 방기했느냐. 책임을 방기했거나 책임을 회피했거나 또는 책임을 전가했거나 또는 그때의 그 특검에 협조했거나 협조지. 부역했거나 이걸 우리가 밝혀야 돼. 이건 가해를 가해자라고 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그 부역 부역했던 사람들도 그 역할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백날 박지원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박지원이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할 놈이고. 근데 여기에 부역한 놈 우리 쪽에. 그렇지. 이 66인 이놈들 다 모가지를 쳐야지. 지금 이 윤석열이 옆에 붙어 있는 놈들이 전부 이런 놈들이야. 그렇지. 왜 윤석열이가 갑자기 저렇게 부각됐겠어? 인물이 없잖아. 66명 중에 대통령 탄핵한 놈이 그거 나올 놈이 있어요? 없으니까. 아 윤석열이가 그래도 문재인하고 어 일단 문재인이가 뽑았는데도 문재인 공격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지금 5개월 만에 이 뭐 후보에 들어왔는데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다. 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가 불행하지. 우리가 불행하죠. 그러나 지금 절대절명의 저 정과 사범 이재명이 하고 이렇게 붙다 보니까 참 이게 눈물 나는 일이야.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62명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욕 무지하게 넘어온 거야. 그렇죠. 여기에 이제 황교안이가 이제 홍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62명 못지한 역할을 한 거거든. 63명인데 내가 전부 다 체크를 해봤더니 지난번 총선에서 16명 투표를 직접 한 62명 중에 16명이 살아났더라고. 예. 총선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날아간 거야. 16명. 아유. 그러니까 지역에서 탄핵에 참여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컨대 김세연이. 김세현이도 그렇게 불출마선을 했잖아. 왜냐면 그 부산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맞아 죽지. 맞아 죽으니까. 맞아 죽지, 이거 나오더라. 그 김세현 지역구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 자기 그 고모 회사, 자기 그 회사, 그냥 그 사람들 직원, 그 직원들이 찍는 거거든. 네. 응? 그러니까 아버지 김진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나오는 거야. 당선됐건 거. 옛날에 그 정몽룡처럼. 이제 그만 헤쳐먹어야지. 네. 무슨.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긋지긋하다, 진짜. 16명하고 홍준표 17명. 지긋지긋하다, 이제. 63명 중에서 17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 권성동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전부 윤석열 캠프로 다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긴가민가 해 나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있잖아요. 예. 네. 좀 윤석열 이야기 좀 해도 되는. 아 해야죠. 그럼, 이제 그럼. 당연히 해야지. 아 지금 야단 났어. 그 앞에 그 저 캠프가 무슨 빌딩이더라? 여의도에 뭐 대하빌딩. 대하빌딩. 그 앞에 야단 났어요. 와. 그 빌딩 안에도 지지선언 한다고. 누가? 그것도 태극기 아스팔트 투쟁한 그 대표적인 보수단체들 있잖아요. 누구지? 대표적인 게 고교연합. 아. 나라 지키면 고교연합. 아.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전국, 네. 전국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내일 2시 반에 해. 예. 네. 또 뭐, 군단체 있잖아요. 육사국 동지에 공해, 나한테 뭐, 육해 공군, 뭐, 관련 단체가 한 10몇 개 있는데, 그것도 또 한대. 야, 그럼 근데 다 이건 나열할 줄 못할 정도인데, 나 이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투쟁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탄핵 무효부터 시작했거든. 원래 아스팔트 그게. 그렇죠. 대항에서. 근데 탄핵 무효에 대해서
한마디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석방하라. 막 무죄 석방. 그것도 외쳤다. 그거 안 했다. 그것도 안 했다. 또 부정선거도 외쳤잖아. 한마디도 부정선거 얘기 안 해. 그래. 그런데도 그 무조건 취지야. 야, 그 나는 내가 이제 머리가 헌팅한다니까, 지금. 머리가 돌겠어. 아니, 정상적인 사고로. 그,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네. 투쟁한 그 후에 하나도 이 양반이 약속한 게 없어요, 윤석열.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맹문 거야, 정권 교체. 이거 안 하면은 공산화 된다, 이거야. 야. 근데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아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질적인 정권 교체. 우리가 바라는 우파적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 근데 윤석열이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근데 윤석열이가. 탄핵, 뭐, 그리고 다음에 감옥 보낸 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그렇다 해서. 자, 이건 이제 따라 묶는다 하자 이거야. 예.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보수라고 하는 보수 우파다. 그래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을 거다. 어? 갈아엎지 못하죠. 그런 확신이 없잖아. 자, 우리. 그게 지금 윤석열이가요. 1월 24일이니까 3일 전에. 예. 그거 발표했잖아요. 외교안보 공약. 예, 예. 아, 제목은 그 차이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표를 발표했는데, 쭉 보니까, 어? 지금 뭐지? 아니, 평화협정을 준비하겠다고 그랬어요. 준비. 조건이 있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겠다. 이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 길을 의심했다니까? 아니,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응? 평화협정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평화협정을 저 사람이 개념을 알고 저런 얘기를 했는가? 내 길을 의심했다니까요? 왜냐면 문재인이가 최근까지 계속 종전선언 추진했잖아요. 맞아요. 그 종전선언이. 아니, 바로 다른 게 평화협정이야. 평화협정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해 유엔군 살인군 해체해 말이야. 네. 바로 그냥 한미동맹이 와야 돼버린 거야. 와야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끝나버리는 거야. 그 자유 대한민국은 바로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심이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렇죠. 한미동맹이 와야 되면 대한민국 끝난다니까? 안보 문제가 기본이고 경제 모든 게 다 무너져버려요. 근데 이 양반이 그 평화협정 준비를 하기도 얘기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보수다 이거 진보다 아닙니다. 정체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그리고 부인 김건희까지 우리는 원래 좌파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면은, 예? 다시 보수 이게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냐. 국가 정체성이 다시 원위치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어물어물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 윤석열을 찍어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오히려 공산화를 간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 이건 완전히. 그건 조금 와전된 것 같아. 기대사항이지, 기대사항. 윤석열이는 일단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을. 아, 비핵화를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하면 안 되지. 비핵화하고 평화협정 무슨 관계야. 평화협정이. 비핵화는 비핵화고, 이거, 그거야. 아니, 김일성이가, 이게 김일성이의 소위 말하는 대남 적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 아니에요. 네. 이게 단계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6.25 때부터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그때, 북한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도 평화협정을 하자 한 거거든. 그건 뭐냐면 기존의 이른바 재래식 무기만 갖고도 평화협정만 맺으면 주한미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한다는 건 그냥 갖다 바치는 거고. 논리적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 정책을
이해를 못하거나 못하고 못하고 아니면 일부러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핵이 없어져도 평화협정은 하면 안 돼. 그럼 한미동맹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이 없어도 없다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거는 한미동맹 와해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을 북한이 핵 없이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어디 기사를 봤는데 네. 윤석열이는 한미동맹을 반드시 재건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힘을 통한 평화협정이라고 그랬거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힘을 통한 평화협정도 안 되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니까. 그건 앞뒤가 완전히 아니야. 수식어 필요. 평화협정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야. 네네. 그래, 윤석열이 있잖아. 이 사람 보니까. 네. 지금 미국의 조야가. 국가 안보지. 지금 문재인은 완전히 저건 이상한 사람이다. 완전히 또라이지.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국가 안보 전략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다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나는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뭐 원래. 윤석열이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윤석열을 돕고 있는 이 62인 이자들이 정말 제대로 국가 간에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맹식이 외교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 본인들이 나는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이 없어. 없어요. 내가 의심한다니까. 맞아.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국가 안보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선대위 자체가 좌경화돼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좌경화돼 있고 그 사람 개인 아니면 그렇지. 좌경화됐다니까 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게 분명히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딱 숨어서 바로 그거지. 다. 그러니까 그 신중에서 이것을 진두지휘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진이에요. 예. 박진은 완전히 보수주자거든. 내가 그건 장담을 해. 박진은 뭐 저도 잘 아는데. 그렇지. 친중주의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스트야. 아 예예. 그 뭐 완전히 박진은 이 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참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대미 관계, 뭐 또는 뭐 이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참 진주 같은 사람이지. 어? 그건 틀림없어요. 난 진짜 내가 개런티를 한다고. 그런데 난 그걸 보면서 박진희가 저런 걸 윤석열 보고 읽으라 할 정도면 지금 윤석열 선대위는 국민의힘은 심각하구나. 어?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제지. 아, 놈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된 일이야. 전 세계가 다 아는데. 트럼프도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쇼를 한 거야. 이걸 네, 데리고 네. 놓은 거라고. 근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을 맺겠다? 포기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네. 전제 핵하고 관계없어. 전제가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걸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그 윤석열 선대위 안에 있는 이른바 좌경 세력들이 있는 거야. 맞아요. 어? 절대 윤석열은 보수 꼴통으로 가면 안 된다. 평화협정이란 소리를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다. 중도표로 중도로 확산할 수 있다. 중도를 확산할 수가 있다. 참. 아이고 이 참. 하태경이. 하태경 그 자식 사람이야 그게. 윤석열이 현재까지 망한 게요. 지지율이 그 좀 그래 한 게 쓸데없는 거 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보수 중도 외연 확장한다고. 은거지침하게 보수 중도가 아니지 중도 좌익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전통 보수 자유애국 세력이요 어지가 아니다 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까먹은 게요 최소한 15 내지 20%야 제가 보기에는요. 그쵸?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그렇지.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네. 이재명한테 밀리더라고. 지금 밀려요? 그러면 지금 밀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작자한테 밀린다면 뭐 이게 이런 저 황금어장에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저 대선판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자유우파와 또 좌파에 있었던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도 도저히 이제 이 문재인 일당들 저 민주당 성추행당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간 세력에. 그럼 이 사람들을 딱 끌어올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국가 간, 나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금까지 이 좌파 사상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재건하겠다. 이런 뭔가를 좀 쫙 내놓으면 좋은데 계속 지금 이재명이하고 돈 퍼주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렇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옥순 대표님이 좀 화력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아, 왜? 윤석열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아, 기분했어. 아니. 이거 지금 둘이 하도 얘기를 하는, 나는 할, 얘기가 없도록 막고 있잖아. 지금부터 좀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하지. 김건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김건희. 아니, 가만있어. 조용히 해봐. 좀. 나는, 김건희라는 여자는 솔직히 내 입에 답은 적이 없어요. 나 지금 김건희, 윤석열 계속, 저, 윤석열, 김건희 방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난 안 해. 왜? 내가 입에 왜 걸어내? 끝까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을 땐 할 수 없지만 절대로 걸은 안 해요. 김건희를 입에 걸어난 적이 없다니까. 그 왜? 아니. 솔직히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5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야.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겠어. 내 마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거론한 적이 없다니까. 아예 거론 안 해버려. 아예 거론 안 해버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착잡한 이야기구나. 착잡하지. 나도 아까 그 불행하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피가 토하는 이야기구만.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천하의 주옥순이가. 그래서 지금 열불나겠구만. 그래 열불나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그 성질 참느냐고 참 고생하시긴. 고생하지. 고생하지. 아, 내가. 근데 나한테. 그렇구나. 지지한. 주옥순의 고민이네. 고민이지. 나는 그니까, 방송에 지금 오일신 TV를 하지만,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를 거론한 적이 없다니까? 어. 내가 왜 거론을 해? 할 수가 없지. 저 윤석열이 위에, 그 박영수, 저 선하, 천하의 사기꾼 같은 놈, 저 새끼하고 내가 지금 재판을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 지놈은 뒷구멍으로 지금 수십억을 딸년서부터 받아 처먹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해. 이런 나라야. 그러니 참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나는 움직인다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그 야당 선거 때 4.15 총선 때 대통령이 메시지 유영아를 통해서 야당으로 뭉쳐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때부터 나는 움직인 거야. 그러기 전 절대 안 해. 사람이 신의가 있지. 안 그래요? 단 지금 야당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 다 갈라지게 생겼어. 안철수가 되겠어요? 안철수 지금 띄우는 세력은 민주당 세력들이야. 이 야당을 분란시키기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안철수를 왜 띄우겠어. 그러니 대통령도 테레비를 보면서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 안 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완전히 매장을 완전히 시킨 저 윤땡땡을 어떻게 하겠어. 그분이 정치가 평생을 정치를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누구를 믿겠어. 근데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고 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죄가 많다면 저놈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워낙 깨끗하고 안보관이라든가 얼마나 잘 이끌어왔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희생제물이 된 거야 저놈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는 대통령이 희망을 가지는 게 뭐냐. 나 대통령 만나면 이 말을 꼭 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이 고정간첩 공산주의자들 다 드러났어. 어떤 놈이 공산주의인지 다 보여 이제. 이놈들 처리하는 거는 진짜 국가 간에 투철한 누가 되든 나는 국회 해산시키고 정말 제2의
국가 재건을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해산시켜야 돼요. 이 상태는 안 돼. 저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이 2020년 4.15 이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놈들이 그 한 덤도 오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해산 싹 시키고 비상사태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반역죄질 하는 놈들 모조리 다 뿌리 뽑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삼족을 멸해야 돼. 삼족을. 그러니까 지금 허경영이가 지지도 4위잖아. 네. 네. 그 중대한 의미. 허경영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 보내겠다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대통령한테 그 국회 해산권이 없잖아 지금. 그냥 하는 소리지. 국회 해산권이 없죠. 없어요. 지금 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야, 허경영은 그냥 떠드는 거야. 심상정 뭐 집거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와라. 내가 뭐 무슨 행정부 조합권을 주겠다는 거 뭐 이러는데. 자 이재명 얘기 좀 해봅시다. 어? 이재명 이야기. 이재명. 자 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코스프레 했어. 지금 두 성남시에서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막 살려줘 이재명 이러면서 저 개자식 저 사람이야 저게. 저 인간이 아니야 저러면. 이재명이지. 저런 사람이 지도자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안 돼요 이거는. 자 누구 시키겠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누구 시키겠어? 내가 오죽하면 답답하면. 내가 거론을 안 하겠어. 나 거론 안 해요. 어떻게 거론하겠어. 그 오면서 그렇다고 무속인 뺨치는 사람의 남편을 또 시킬 수도 없잖아. 응? 왕자 딱 서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서주는 그런 인간들이 이 정신 이 바운더리가 너무나 좁아요. 아니 그 실체가 녹취록에 다 드러났잖아. 응? 아유. 근데 우리는 좌파라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가정. 조국순 대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와 진짜 만감이 교차하겠구만. 좋아서 했으면서 했으면서 뭐 소리도 안 지르고 웃긴 애 아니야 뭐 이 가정주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부 정상이 아니래요. 그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영분이 자, 지금 오늘 대선이 며칠 남았죠? 43일 아니에요? 41일. 41일 남았죠? 네. 자, 41일 동안에, 자, 야당에서 누굴 뽑아요? 새로 뽑아요? 아니, 그것은. 네.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두고 보자고. 심 후보님, 어떻게 자, 돼요? 그걸 우리 차철이 이제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이재명 얘기부터 하자고. 예, 이재명. 이재명. 어? 이재명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 되는 거지. 내가 이재명,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봐요.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에는요, 설이 2월 1일이잖아요. 예. 그럼 오늘 20, 며칠 안 남았잖아. 며칠 안 남았지. 설에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어. 설 지나고, 이게 완전히 이제 확인이 되거든, 민심이. 그렇죠, 어떤, 그렇죠. 어떤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게 거야. 민주당에서 최종.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쭉 선거를 지켜봤잖아. 그렇죠. 이렇게 불합리한 상태가 그대로 갈 수가 없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그게 40 며칠 동안 남았지만은 그게 짧은 기간이 40, 아니라는 거지. 서울 민심을 보고 네. 다시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 판단이 나왔잖아요. 서울 지구 이거 저 요런 이거 그 동향 안 그렇지. 된다고 나왔어. 해 보니까 지난 저 작년에 저 사이로 아니 사실 재보궐 선거 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지. 완전 빨간물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가 지금 개판이 두고는 계속 그냥 그 난파선에서 지새끼 뛰어나리는 계속 이탈자가 생기잖아요. 문재인파, 울산에서 벌써 탈당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으로 옮기고 말이죠. 부산에서 또 집단 뭐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말이야. 그렇지. 이 민주당 내부가 그 내폭이라고 그러죠. 내폭, 네. 인플로전, 내폭 상이야. 내부 폭발이야. 그러니까 내폭. 이걸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도대체 인간 같지 않은 놈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완전히 폭망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대통령 가능성이 있다고 남아 있을 놈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럼
민주당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대선 후보로 바꾸자. 이렇게 논다 이거야. 나는 그렇게 그럴 거로 봐요. 자, 민주당이 바뀐다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가요. 뻔히 보이는 거죠. 자, 민주당 대선 후보 바꾼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국민의힘에 영향을 줘요. 그렇지. 국민의 내부에서 또 이런, 야, 윤석열도 바꾸자, 이러 놓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렇게요. 여야 대선 최종 후보가 다 바뀌는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거니까. 내가 그게 10중 8로 나를 그렇게 간다, 이게. 안 돼, 두 사람 다. 그럴 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야. 있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앞으로 남은 40일을 네 토막으로 나눴어요. 아, 예, 예.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이른바 새해 신정 그렇죠. 그게 1차야. 1차지. 그렇죠. 그다음에 2월 2일까지 연휴잖아요. 신정 연휴, 네. 설 연휴. 2월 3일. 3일부터 2월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이야. 이게 열흘이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2차야. 예.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3차가 뭐냐면 2월 13, 14일부터 2월 23일이 뭐냐면 해외 우리 교포들, 동포들이 그러니까. 이 찍는 그렇죠. 날이야. 아. 응? 아, 예, 예. 23, 그러면, 23. 아, 그러면 2월 23, 24 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결심을 또 해. 네. 어? 그게 열흘간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월 23일, 24일부터 3월 9일까지가 네. 이제 열흘이 또 남아. 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열흘에 한 2주 정도가? 네. 이게 마지막 4차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가 있다, 이게. 네.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4차.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폭발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거다. 아. 폭발적인. 오, 그렇게 보시는구나. 어? 예, 그러면 예.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지금 윤석열이가 아닌 우파에서의 제3후보를 지금 기다려왔잖아. 네.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우파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눈을 돌린 게 누구냐? 그게 안철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폭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수들이 야 이러다가 윤석열까지도 이거 무너질 거 아니냐. 근데 안철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파들이 야 이러다 윤석열도 망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가 계속 이재명한테 밀리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시 위기 실을 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 네. 그게 지금 상황이야. 네. 어? 현재 상황. 근데 내가 볼 때는 뭐냐. 지금 안철수 속에서 우파 인물들을 앉히잖아. 끌어오잖아. 그게 김동길이, 최진석 교수. 어? 그리고 반기문. 그 다음에 반기문. 그러니까. 아주 이거 간단치가 않다고. 간단치 않다. 그런데 이제 바로 뭐냐면 2차. 소위 말해 신정이 끝나, 연휴가 끝나고 2월 13일, 14일까지 네. 연쇄적으로 보수 우파들의 지지선언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게 성공하면 2월 13일 전에 바뀐다.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너무너무 재미있는 판이 되는 거야 이제. 자, 여기 우리 윤 대표님이 아주 그 스토리를 잘 짜 맞춰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런 자들을 이미 부정투표로 쟤네들이 아마 다 왁구를 짜놓고 지금 움직였다든 이렇게 봐요. 이게 4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저렇게 안 해놓고 이재명이 같은 인가를 계속 끌어올리겠어요? 이거는 우리 윤 대표님이 그 얘기는 저는 반은 공감하지만 반은 공감 못해요. 이미 쟤네들은. 아, 이게 깔아뭉개지 말고.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나도 연구한 거야. 아, 연구한 거지. 내가 이 40년 정치 비자를 했는데, 네. 이번 40일은 이렇게 토막 날 거다 이거야.
이렇게. 그게 가능한 게. 거기서 누가 살아남느냐. 야, 이거 2대1이다. 어. 나는 완전히. 아니요. 그게 가능한 게. 2대1로 나를 뭐라 붙지 말고. 많이 하고서 해야 돼. 아. 제가 그 이번에 제가 출마를 한 사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분석 틀이 있다니까. 지금까지 여야 후보가 내세운 공약 있잖아요. 예. 특별한 게 없어요. 없지. 없어. 공약이 아무것도 그, 없어. 그럼 그 공약이 여당 야당 공약 구분도 잘 안 되는 거야. 안 돼. 맞아. 그건 맞는 얘기야. 특별히 국민들 이게 없다니까.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분히 지금 41일 남았는데 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제시해도 국민들은 다 소화한다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오직 답답한 뭐 청와대를 없앤다고 놓았잖아. 오늘 윤석열이가. 아니 청와대가 자기가 5년짜리 대통령이 지가 뭔데 청와대도 하나의 그 국가 유산이에요. 청와대를 지가 뭔데 청와대를 없애. 아니 그러면 그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 청와대 안에다가 지금 그 여민관 이런 게 떨어져 있잖아요. 본관 잡혀다가 빌딩 세우라 이거야. 미국식으로 미국의 올드 익시큐티브 아이자노 빌딩이요. 백악관 웨스트윙 바로 옆에 해랑으로 연결돼 있어. 내가 그렇지, 가봤다니까. 그런 빌딩이에요. 석주건물. 거기 비서실 다 있어. 부통령도 거 있고 NSC도 그거 다 있고. 해랑을 걸어가면 3분도 안 걸려. 본관에 그 대통령 집무실까지.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되지. 나 그거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완전히 돌파기지 돌파. 아니 청와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자기가 뭔데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 뭔데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그 있었던 자리를.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야. 청와대 내부 구조를 바꾸라 이거야.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노무현이가 저 대통령 하면서 그 별장 다 없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 얼마나 후회해서 저도 그렇지. 다음 대통령이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 현역 있을 때 계룡대에다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또 별장도 만들어서 저게 뭐냐니까 대통령 별장 짓는데 대형시 같은 새끼 말이야. 멀쩡한 별장 없이 하고 아쉽거든. 그렇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와서 골프 쳐야 되니까. 예. 네. 응? 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과잉 주소하는 거야. 그 군인들한테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무현이 오면은 잘 수 있게끔 막 네. 급히 맞는 거지. 그렇지. 국민들 앞에서는 다 설명해서 하고. 국가 유산을 지만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별장을 새로 지었다니까요. 호화별장을. 아니, 문재인이가. 바로 옆에다가. 문재인이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무실을 옮겨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제1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제1종합청사가 뭐 미어터지고 안 미터지고 하여튼 거기서 한다 합시다. 네. 하는데 일단 근데 문재인이가 그것을 유흥준 그 전 문화청장 문화청장 그 사람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시켰어요. 검토를 시켰는데 일단은 이건 경호상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미친놈처럼, 그, 왜, 2000년도에, 그, 미국, 그, 쌍둥이 빌딩 했던 것처럼, 어떤 놈이 헬리콥터 하나 딱 타고서, 그냥 까부시면 그냥 끝나는 거야. 네네.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이, 또는 총리가,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그 집무하는 데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청와대 집무실과 청와대에 있는 그 관저가 네. 그냥 아무 데다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종합청사 그 고층 빌딩이 얼마나 표적이 되느냐고 청와대가 그냥 대한민국 심장부가 그냥 쏘면은 끝나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철저하게 완전히 근데 미쳤다니까 미쳐서 청와대 안에 내부 구조를 여민관 그쪽하고 지금 본관 있잖아요. 옆에 서청문하잖아. 거기다가 석조금을 미국이 저 백악관 옆에 그럼. 그 행정동이에요. 그럼. 5층이에요. 5층 석조금물이에요. 그렇죠.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5층 정도로 해가지고 낮게 쫙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저쪽으로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무슨 세종시 뭐야 그저 정부 종합청사로 옮긴다고? 아니 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를 없애는 걸 그렇게 즉흥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5년짜리 대통령 지금 뭔데? 아니 이게 뭐라고 지금 그 정신 빠진 놈이야. 지금 정부 조합 정사 있잖아요. 네네. 거기 대통령이 이제 딱
10층에 근무하고 있어. 한 몇 개 층 이제 다 쫓아내고. 예. 어? 뭐 그렇다 합시다. 예. 딱 있는데 북한이 공격을 해. 그럼 어디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건데?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근무해 본 사람은 저게 완전히 사기친다는 걸 아는 거야. 청와대에 이 지하 벙커가 있잖아요. 네. 응? 지하 벙커에서 우리 주로 안보 거기서 다 모이는 거지. 안보 회의하는 거지. 당연하지. 완전히 핵이 때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때 다 만들어 가지고 지하 벙커. 거기서 만약에 북한이 뭐 국지전을 벌이던 뭐 전면전을 벌이던 핵 공격을 하던 간에 당연하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만. 네. 아. 응? 당연히. 그래서 국가 안보실에서는 바로 그냥 그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지. 예? 그 당연히. 심 대통령님 아, 기본적인 기본이죠. 청와대 근무는 안 해보시잖아요. 예. 우리는 해봤잖아. 예. 그럼 국가 안보실이란 거 보면 그 청와대 바로 그 빵카 그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딱 내려와서 그냥 위에 다 날아가도 밑에 공격이다 그러면 일제히 내려오고 대통령도 지하로 내려오셔가지고 연결이 되게 반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광화문 거기다가 어떻게 언제 판다는 거야? 참 어? 너무 윤석열이도 이 아니 문재인이가 하겠다 하다 보니까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정책을 남발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심재동님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그 탈북자 중에 그 김국종 씨 있죠. 아 그렇지. 그 김국종. 김국종. 네 이분이 아주 그 아니, 북한에서 경찰청국 근무했다. 네 경찰청국. 그분이 얘기가 청와대 간첩이 있다는 거야. 야 그래. 청와대 간첩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이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 청와대 내부의 모든 것이 북한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김정은이 책상 위에 딱 떠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냥 밑에서 시키니까 그냥 말로 때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위험하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가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네. 위험해 보여. 인간이고 새 인간이 다 위험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제 아, 뭐, 이재민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나는 정치부 기자로 보면은 검찰 중에서도 청와대나 안기부 국정원에 근무한 검사와 그렇죠.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그냥 시다발이 네. 어? 시키는 대로만 한 거. 윤석열은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 어? 자고 네. 조지고 맞아요. 민정수 씨 보고하고. 네. 근데 실제로 박영수 말만 들은 거야. 그렇지. 실제로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청와대 박영수하고 싸우고 있어. 또는 국정원의 무슨 특보라든가 뭐 이런 걸 근무해 본 사람들은 나라 돌아가는 걸 알아요. 어? 예, 근데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그 조응천은 뭐 정말 뭐 국정원 뭐 옛날 안기부 뭐 이거 다 해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조응천이는 그런 사람은 아는 거야. 알죠. 이게 완전히 무슨 청와대를 어디서 옮겨? 야 그게 말이 되나? 한마디로 본대 같다는 얘기 하잖아요. 본대에 아. 본대 같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냥 그저저 수사해가지고 있잖아. 어 재진 놈까지 감옥서 보내는 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뭐가 뭐 그러니까 옆에 올바른 참모가 들어가서 국가의 자유우파 세력이 딱 옆에서 그렇지.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야당이 정권 교체가 된다도 굉장히 위험해요. 몇 달 못 갈 것 같아. 몇 달 아 박근혜 대통령 딱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누구야 누구지 김한길이 아 시청 앞에서 천막 당사 쳐놓고 박근혜 공격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렇지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에이. 그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 어그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야 윤석열 좀 김한길이 나갔잖아 이제 캠프에서 나갔지 말고 가만히 있겠냐고. 아 영향력 행사한다. 이거.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놀겠어? 그렇지. 맞아. 뭔가 또 업무를 꾸미겠지. 또 하고 있지. 놀러지.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이야기 좀 해야 돼. 네 안철수. 과연 아까 그게 있잖아요. 안철수는 민주당에서 지원한다. 안철수는 윤빠구나. 조국수는 윤빠구나 나왔다. 이거 근거 갖고 얘기해야 돼. 예. 응? 네. 지금 안철수가 저러는 것 배후에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있다.
우리가 합리적 의심. 아니. 그 추측이겠지. 아, 추측이. 그런 개연성도 있다. 정말. 아니요. 저놈들은 수단과 방법,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도 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뭘 안 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100%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가 당선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네. 이런 거지. 네.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합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막판에 가서 예컨대 윤석열이로 되든 안철수로 되든 간에 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되면은 집중적으로 포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선거 치르는 거야.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 아, 그렇게. 그건 뭐 선거 전략상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런데 지금 윤석열 안철수가 결국 저 현재 구도대로 간다면은 단일화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지.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이걸로 단일화 되면은요 안철수 지지층이 한 40%가 가요. 옮겨가. 오늘 여론조사 그래 나왔다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의 10사람 중에 4명 정도가 윤석열로 옮겨간다 이거야. 네. 그런데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의 76.6%가 안철수로 옮겨가요. 그렇지. 그게 배야 배. 그 말은 뭐냐면은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거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 표도 다 흡수를 못해. 40%밖에 흡수를 못해요. 단일화 효과가 별로 안 크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저 민주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박빙이. 예. 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전부 여당이잖아. 단일화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온다 이거야. 근데 안철수로 되면 확실하대. 그건 이제 안철수가 이제 다크호스로 부상해 하니까. 안철수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놈이야. 그런데 탄핵에 자유스러운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의 100% 자유. 그렇지. 개자식. 특히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탄핵 문제를요. 아니. 제동님. 정도로 차이를 걸 안철수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일단 정권 교체가 우선 목표야. 자, 그럼 주 대표님은 만약에 이제 예컨대 윤석열이하고 안철수 내가 아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 기분 나쁘다고 자꾸 뭐 사람 말 그 무시하지 말고 연구한 거. 여기 윤빠라고 나오잖아. 그래 윤빠라고 나와. 윤빠 화났네 뭐 나오잖아. 윤빠 화났다. 아, 농담이고. 예, 괜찮아요. 자, 이거 보라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 예, 예, 예. 자, 이제 윤석열이하고 안철수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뭐 장난치다 뭐 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안철수가 그 단일화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어려운 이야기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안철수가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서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어. 네. 그럼 안철수 지지할 거야? 안철수 되면 안철수 지지해야지. 당연하죠.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안철수한테 악담을 해? 아니, 악담이 아니라 우리 이걸 알아야지. 솔직히 안철수의 국회의원 몇 명이죠? 지금 비례대표는 3명이지. 그거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 김동길 교수 있고. 김동길 교수 있고 또 저 최진석 교수 있고 최진석 이제 다음 주에 막 한다는 거야 이제 우파들이 일주일에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네. 안철수가 이게 뭐냐면 정통 보수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효율을 느끼는 윤석열 보수들이 많잖아요. 생각해봐 김동길 교수가 어떤 분이야?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이건 주옥순이나 김동빈이나 똑같잖아. 똑같아. 어? 똑같아. 근데 왜 윤빠라는 소리를 듣냐고. 아니, 윤빠라는 게, 그거 윤빠라 그러면 안 되지. 윤빠에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여성 중에 주옥순이가 최고요. 지금도, 나 지금 박영수 그 애자식 때문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 내가. 여기에 주빠도 계시네.
그, 저, 우리 주대표.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죠. 집행유예 기간이야, 내가. 그렇게 잘못하면 그것도. 집행유예 3년에다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때린 저 판사놈 저게 정상이에요? 나를 묶어놓으려고 못하게 집행유예 3년 때린 거 아니야? 왜 항소해서 또 재판하고 있어? 내가 무죄 받아야지. 그런데 나는 각오가 뭐냐.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또 제3에 누가 있어? 우리 국민혁명당에 하여튼 어쨌든 고영 아 고영일 고영일이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단일화 해야 돼. 그래. 지상 목표야 이거는. 저 더 이상 내가 이 아스팔트에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 난 너무 고통이 심해.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극과 가는데 만약에 못 가게 한다 이러면 또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국민혁명당에도 주옥순 최고 뭐 우리 엄마 최고 에, 나도 인연이 많은데 거기 지휘부 있잖아요. 예. 대부분 내가 알아요. 고영일 대표 잘 알고. 아, 그 잘 알지. 오늘 그 사회를 손상대. 예. 손상대 그 양반을 오셔서 사회 봤어요. 오늘 손상대는 그 하나 다 아는데 내가 그 무슨 말씀하시는 아는데 지금 단일화 뭐 그냥 그 저 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단일화 지금 계속 우리가 몰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니 그 뭐지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풍기더라고. 아니 왜 그러냐. 난 그것 때문에. 아, 그 객관적이어야지. 솔직히 저기 그게. 그래야 오해를 안 받지. 윤석열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센터에서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맡겼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와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여론조사 하는 거야. 윤석열이 잘못한 점. 윤석열이가 또 지금 뭐 외교 쪽으로 안보 쪽으로 지금 지적하듯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그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뭐 손상대냐 누구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절대로 누구를 그러니까. 딱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네. 끝까지. 그렇지. 그래서 그럼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4단계 예. 2월 23, 24일부터 3월 9일 민심 그 안에 민심 그러니까 한 열흘 그 2주 예. 그 안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돼. 네.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23, 24일이 이제 그 제외 동포들 투표일이에요. 그러면 저 그 후보 등록 후에 그럼 지금 이 후보 등록은 2월 13일 14일인데 아, 네. 그 후보 등록하는 건 별 문제 저 의미가 없어 같아요. 내가 볼 때 다 해 다 할 거야. 아, 그건. 오케이. 다 하는데 막판까지 쫄라 가야 돼. 그래야 그래야 되냐면 첫째는 그래야 이재명이가 손을 못 써. 맞아요. 응?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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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그걸 손을 항상 불안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맞아요. 예. 그때 만약에 이제 예컨대 단일화가 극적으로 돼야 되거든. 예. 23, 4일부터 3월 9일 투표 3, 4일 전만 나와도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예. 요새 뭐 촌 할머니도 다 알아요. 예. 다. 촌 할머니도 다 유튜브. 다 보고 있어. 어? 다 알아. 그런데 그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수도 예. 끝까지 지켜보자 끝까지 이거야. 가야 돼요. 끝까지 네, 지켜보고 네, 또 하나는 그래야만 이재명에 손을 못 쓴다 이거야. 맞아요. 얘들이 별짓 다 할 거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일화를 지금부터 일찍 해버리잖아요. 그럼 한 달 안에 또 사단이나 또 거기서 싸우고 지지를 벗고 난리가 난 거야. 갈등 분영 이준석이 또 시비 걸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때는 정말 그런 어떤 부작용 단일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돼.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야 돼. 근데 하여튼 단일화 요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단일화 경쟁자의 지지율을 누가 많이 흡수하는 사람으로 단일화 돼야 그렇지.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식으로 거의 배로 이렇게 차이 나면은 네. 이거는 제로는 여지가 없어요. 예, 예. 예. 지지율 많이 흡수하는 사람한테 단일화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 중공 교체도 하고 공산화도 반대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야당이 단합해서 그렇지. 하는 걸 우리는 뭐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가서 누가 되느냐. 단일화 된 사람 지지해. 그래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정말 오늘도 열띤 우리 조옥순 토론. 뭐 완전히 우리 조옥순 정광훈 빠. 예. 주빠들 또 정광훈 빠가 안 될 수가 없는 거 들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만하세요. 예. 네. 해야지. 우리 조옥순 대표님은 역시 그 빠들을 몰고 다니는 저력의 여인. 저력의 여인. 아스팔트의 장미. 예예. 예. 우리 윤성열 참 윤. 윤성열. 우리 윤창중. 아. 우리 대표님이 나하고 참 전국을 다 이 책 때문에 다녔거든. 나 열심히 알렸어. 근데 나한테 제목을 뭘로 지어준지 알아? 아스팔트의 장미로 지어줬어. 아, 그 마음에 들. 그 딱 그치. 오늘 빨간 옷도 입어 오시고 다음에 2주 후에는 더 빨간 옷 좀 입고 오실 거예요. 네? 붉은 아스팔트의 장미 그 참 좋아. 네. 내가 아스팔트의 장미라고 딱 그래.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아 그래도 우리 윤 대표님이 참 아는구나. 아는구나. 밥 좀 사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여기 오면 출연료도 안 받는데 윤창종이가 네. 밥을 사야지 네. 뭔 소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갈 시간도 오케이 없어. 오케이 우리 심동보 제동님 고생하셨고 네. 네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토크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그리고 장미는 개뿔로 네. 들어왔어. 오후 4시에는 장미는 무슨 개뿔? 장미 개뿔이지 맞아 개뿔이야. 개뿔 장미 나는.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는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 대표이시고 우리 자국전의 그 네. 박인환 교수가 네네. 우리 고문이신. 너무 잘 알지. 네. 상임 고문이신 박인환 변호사님. 양반이야. 네. 저희는 나오십니다. 내일 네. 저 광복회 김원웅이를 때려잡으러 아하. 1시에 네. 국회의사당 그 근처 광복회 앞에 가서 네네. 저희들이 집회합니다. 여러분들. 김원웅. 네.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야 됩니다. 내일 죽었다. 네. 아니, 진짜 네. 진짜. 천하의 이건 유신자야.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 반민족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이런. 아, 잘하시네. 내일 간다고. 네. 오실래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2월 6일 우리 자국전 토크 콘서트 가자 국민 속으로. 네. 가자 정권 교체로. 네. 2월 6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일요일. 아 일요일이죠? 어디 여적 일요일도 모르시고. 2월 6일. 종각에서. 예예. 예. 종각역 네. 4, 4번 출구 오후 2시입니다. 네네. 교회 나가셔야죠. 예배 받으니까. 자. 오, 주여. 오, 네네. 주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사랑합니다. 윤 대표 많이 지지해 주세요. 교회, 사랑제일교회 나가신 거잖아. 그쵸. 그 설교를 들어야 뿅 가지. 완전 열혈 신도야. 나 원래 열심히 교회 다녔어.